둘, 셋. 안녕하세요. MC 샤인. 멍또캣 큐. 네, 재현 씨, 소희 씨. 아, 오늘은 저희가 노란색으로 맞춰 입어 봤는데요. 혹시 노란색에 담겨 있는 의미 아시나요? 아, 그것은 말이죠. 엠카의 똘똘이 재현 씨가 설명해 주실 거예요. 똘똘. 그럼 똘똘이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대본 리딩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노란색은 흰색 다음으로 밝은 기본색으로 명도와 채도가 모두 높아 주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신호등의 주의형 컬러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일상에서는 희망과 행복, 귀염이라는 따뜻한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케일!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 샤인 멍또캣한테 딱 어울리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보기만 해도 광대 올려주는 해피 큐티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렇죠! 한빈형 얼굴이 희망이고 재현이 미소만 봐도 행복하고 그리고 저 이소희 완전 귀여움 그 자체. 하하하하하. 아, 너 스스로. 진짜 부끄럽게. 아, 자, 그럼 해피 큐티 바이러스들 오늘 엠카의 행복을 더해줄 라인업을 소개할까요? 네, 먼저 엠카 최초 공개 무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온 엑소 대장 수호 씨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케플러 2024 슈퍼 루키 투어스의 컴백 무대가 방송 최초로 공개되고요. 글로벌을 무대로 열리라고 있는 두 그룹 ATG와 에이션V의 컴백 무대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완성형 퍼포먼스로 데뷔 전부터 화제 만발한 걸그룹이죠. 배드빌런의 데뷔 무대도 공개되니까 채널은 엠카로 고정! 마지막으로 1위 결정 생방송 투표 참여 방법은요? 엠넷 플러스 앱 다운로드 후 엠카운트다운 투표 페이지로 접속하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 1위 후보부터 확인해 볼까요? 보여 주세요! 아홉 개의 별이 엠카에 왔습니다. 케플러 어서오세요. 와우. 둘, 셋. Catch your eye, catch your mind. 안녕하세요, 케플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오매불망 케플러를 기다린 팬분들께도 인사드릴까요? 네, 케플리안, 저희가 9개월 만에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이번 활동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쌓아요. 요! 네, 먼저 케플러의 첫 정규 앨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우. 네, 이번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슈팅스타 곡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슈팅스타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더라도 너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을 것이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와우. 아, 이번 앨범 케플러가 얼마나 애정을 쏟았는지 무려 10곡이나 꽉 차있더라고요. 그럼 혹시 슈팅스타 외에 추천한 곡이 있을까요? 네, 저는 팬송인 디어 다이어리를 추천드립니다. 팬분들께 느낀 감정을 일기장에 비밀 얘기하듯이 하는 가사가 달달하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네, 슈팅스타 안무 챌린지도 빠뜨리면 섭섭하겠죠? 이번 안무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네, 슈팅스타 제목처럼 빛을 표현한 안무가 포인트인데요. 손을 양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볼에 맞대고 하나하나씩 펴주시면 됩니다. 많이 따라해주세요. 네, 그럼 슈팅스타 안무 챌린지 우리 샤인 멍또캣에서 또 반짝반짝 빛나는 걸로 유명한 우리 성한빛나 씨가 대표로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음악 주세요. Let's go. 와! 역시 성한 빛나. 너무 빛나. 네, 마지막으로 오늘 무대를 더 많은 분들이 기대할 수 있게 귀여운 스포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Fly high like a shooting star. 귀여워. 네, 케플러의 컴백 무대는 잠시 후 엠카에서 최초로 공개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무대 같이 소개해 볼까요? 네, 글로벌 그룹들 준비 중입니다. 넥스지의 스타라이, 엑스지의 워크업 만나보실 수 있고요. 한루키 배드빌런의 데뷔 무대도 이어지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한빈 없고 티어 한빈 선배가 소개하는 5월의 엠카픽 송과 엠카픽 스테이지도 공개되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넥스지의 무대부터 만나 보시죠. 6월 첫째 주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현재까지 생방송 투표 상황이 아래로 나가고 있는데요. 뉴진스가 17%, 에스파가 83%로 현재까지 투표는 에스파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방송 투표는 계속 열려있죠. 엠넷 플러스 앱 다운로드 후 엠카운트다운 투표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서둘러 주시고요. 계속해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순환들 모두의 첫사랑 투어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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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투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24/7 with us. 안녕하세요, 투어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투어스 분들이 오니까 지금 이곳에 청량 에너지가 가득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청량 제대로 보여주실지 신곡 헤이헤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헤이헤이는요, 락 기반의 강렬한 기타 사운드와 벅찬 드럼 사운드 위에 투어스만의 청량함을 담아낸 곡인데요. 같은 팀을, 죄송합니다.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내용입니다. 오. 첫 만남은 어렵지만 엠카 인터뷰와는 벌써 두 번째 만남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신곡 기대 멘트 친구처럼 편하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뜨거운 여름날 헤이와 함께한다면 청량감 가득한 한여름날의 기억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친구들아 기대 많이 해줘. 와우. Your friend.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헤이 헤이 포인트 안무 소개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 헤이 헤이의 포인트 안무는 바로 후렴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후렴 구간에 이렇게 달리는 듯한 안무와 함께 또 두 명에서 하는 페어 안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또 앞으로의 팀워크까지 표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요이. 오, 팀워크.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와 소희 씨가 한번 함께 같이 해볼까요? 아, 너무 좋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네, 그럼 음악 주세요. Let's go. 우리 함께 달려. 내 마음을 잃고 모아 봐. 나와 함께 달릴 때. 어떤 기분이지? 아니, 우리 재현 씨, 소희 씨도 청량감 가득하고,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곡 헤이 헤이가 사실은 선공개곡이잖아요. 그럼 다음 앨범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사실 6월 24일에 타이틀곡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요. 잠시만. 그러면 곧 만나게 될 타이틀곡 스포를 살짝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와우. 네. 타이틀곡이 좋은 천만 가지 이유를 제가 살짝 스포를 해보자면. 천만 가지. 네. 천만 가지? 네, 노랫말에 저희끼리의 케미가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꼭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포 선배로서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요. 투어스랑 샤인 멍또캣, 우리 다 같은 반 친구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인사는 야자 타임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우리 애기 한빈이야, 한빈아. 한빈이 괜찮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럼 괜찮죠. 그럼 내 친구 경민아 한마디 해줄래? 한빈아, 오늘 인터뷰 너무 오늘 인터뷰 너무 재밌었어. 우리 무대도 많이 기대해줘. 아, 그럼. 아, 그럼 기대할게. 한빈이도 기대할 거지? 그럼 나도 많이 기대할게. 무대 화이팅! 화이팅! 네, 한빈아. 오늘 잘했어. 오늘 우리 인터뷰 해줘서 고마워. 아, 진행 한빈 잘했어. 잘한다! 고마워.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네.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애기 한빈이가 포함된 샤인 멍또캣의 친구 투어스의 컴백 무대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계속해서 JD1의 무대와 케플러 한승우의 컴백 무대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JD1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긴급 상황입니다. 8명의 슈스가 바다 건너 미국 대륙을 찍고 오늘은 엠카까지 찢으러 왔다고 합니다. ATG 어서 오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MX4팀. 안녕하세요. ATG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 같이 박수. 네, 세계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에서 ATG만의 청양고추 바이브로 K의 매운맛을 제대로 날려주고 오셨는데요. 코첼라 찍고 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늘 꿈을 그리던 무대였어서 너무 재밌게 잘 즐기고 왔고 저희 ATG가 어떤 무대를 하는 팀인지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TG 고마워요. 와, 선배님들 코첼라 찢은 ATG의 강렬한 기를 좀 받고 싶은데 저희한테 기 좀 불어넣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 후배님들을 위해 그럼 저희가 코첼라에서 칼을 뽑아든 퍼포먼스가 있는데 그걸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오! 오, 좋습니다. 에너지! 야! 와! 그럼 이 기세 그대로 ATG의 신곡 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신곡 Work는요 정말 말 그대로 일할 때 듣기 좋은 노래고요. 네, 일하다가 힘드실 때 좀 신나게 좀 즐기시고 싶을 때 들으시면 좋은 곡이니까요. 많이 많이 올 여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오, 좋습니다. 그럼 안무 챌린지도 해봐야겠죠. 포인트 안무 한번 알려주세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희 씨. 네. 짝짱꿍 아시나요? 네.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아, 좋습니다. 짝짝꿍이 있는데 네. 자, 따, 자, 이렇게 하는 짝짝꿍 댄스가 있습니다. 어, 아시나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어? 그럼, 네, 그럼. 네, 그럼 다 같이 해볼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음악 주세요. 좋습니다. 완벽한데요? 와. 아, 감사합니다. 와. 네, 오늘 타이틀곡 월크와 함께 수록곡 MT박스까지 무대를 두 개나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니, ATG 선배님들 너무 열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오늘 열일 후 퇴근하면 가장 먼저 어떤 거 하실 건가요? 아, 일단 오늘 저희 M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저희 사랑스러운 에이티니를 만나러 팬사인회 하러 가고요. 팬사인회 끝나면 또 내일 무대가 있기 때문에 가습기 틀고 메이크업도 지우고 샤워도 깨끗이 하고 잠을 푹 잘 예정입니다. 오~ 그렇다면 선배님 혹시 저희 멍또캣과 팬분들을 위한 점액추 한 가지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MC 여러분께서는 꼭 같이 드시라고 소뚜껑에 구운 삼겹살 있죠. 와, 너무 먹고 싶어. 구운 김치에다가 꼭 네, 싸드시길 바랍니다. 네, 홍중 씨는 혹시 팬 여러분께? 저는요, 팬분들께 치킨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딱 치킨이 치킨. 먹고 싶은 그런 날이네요. 네. 네, 워크부터 MT박스까지 ATG의 컴백 무대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계속해서 니콜과 웨이션 V의 컴백 무대. 네, 그리고 겁파속촉 트레저의 킹콩 무대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니콜 선배님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5, 6, 7, 8! 행복, 희망, 귀여움. 여러분, 노랑 멍또캣과 함께하는 오늘의 엠카 어떠셨나요? 이야. 미소 가득 바라봐 주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오늘도 샤이 멍토캣의 임무를 다한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한데요. 그래서 말인데 저 음방 최초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뭐죠? 뭐죠? 엠 카운트다운 소리 질러! 네. 에이, 여러분 더 크게 할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소리 질러! 저도 그거 한번 해봐도 돼요? 아, say 소희! Say 한비! 세이체현! 와우! 네, 여러분의 함성을 들으니까 역시 에너지가 불충전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계속해서 골든 아워를 보내고 있는 ATG의 컴백 무대와 브리티시 록으로 돌아온 수호의 컴백 무대를 만나볼까요? 먼저 ATG부터 보시죠! 6월 첫째 두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네, 이 트로피는 에스파 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저희는 앵콜송 함께하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We're number one K-pop chart show! M Countdown! 안녕!